어린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다가 베개를 안고 엄마 아빠 방에 막 무섭다고 들어오면 가위 눌린 거예요. 아이들이 허해서 그래요. 허하면 뇌에서 자꾸 이렇게 귀신을 보게 돼요.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그 환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때 가위 눌리는 것도 내 안에 내가 내 뇌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희소배쇼이숄 오일을 향기를 맡게 되면요. 뭔지 모르게 굉장히 기분이 맑아져요. 특히 이 희소배쇼이숄 오일의 향기는요. 초향과 본향은 풀향기가 굉장히 강해요. 진짜 풀숲에 누워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는 되게 신선하고 상쾌한 숲속의 향기가 쫙 나요. 그리고 잔향은 박하향기처럼 민트향기가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맑고 좋아요. 정신이 아주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희소배쇼이숄 오일의 향기예요. 희소배쇼이숄 오일을요,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잠들기 한 10분 전에 이렇게 우두 디퓨저 이런 곳에 희소배쇼이숄 오일을 한 방울만 똑 이렇게 떨어뜨리셔야 돼요. 많이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막 줄줄 흘러요. 침상에 이렇게 묶어 놓게 되면 이 향기가 나잖아요. 그럼 잠을 굉장히 깊게 잠들 수가 있어요. 또는 우드 디퓨저 이외에 이렇게 티슈 있죠. 티슈를 이렇게 사각으로 접어서 그냥 한 방울 똑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접어서 침대 모서리에 이렇게 꽂아놔도 되고 베개 있죠. 베개 밑에 이렇게 넣어놔도 향기가 은은하게 감싸면서 올라와요. 귀가 허할 때는 희소 에쇼인숄 오일의 향기를 맡으시면 귀가 채워집니다. 희소배쇼이숄 오일을 몸에 적용을 했을 때는요, 특히 바디에 적용을 할 때는 혈압이 저혈압일 때 사용하시면 짱 좋아요.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해요. 저혈압일 경우에요. 그리고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잠재의식 상태는요, 예시를 들면 가위 눌림이 있거나 또 수면 중에 통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다 깨서 막 우는 아이들 있죠. 이런 경우 급작스럽게 내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뻥 터져서 막 우는 경우, 그리고 수시로 무서워서 혼자 잠을 못 자는 경우, 혼자 어딜 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경우, 두려움이 되게 많은 분들이 희소배쇼이숄 오일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희소배쇼이숄 오일은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혈압이 저혈압이거나 정상적인 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액 사용 안 돼요. 피부에 바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영유아와 임산부 사용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해 주셔야 돼요. 향기만 맡는 건 괜찮아요. 입욕제나 바디크림이나 바디오일을 만들 때는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절하게 추천 받아주셔야 합니다. 희소배쇼이숄 오일의 학명은요, 희소 오피시날리스입니다. 뿔뿔과이고요, 이스라엘과 유럽이 원산지예요. 특징은 이 희소의 허브는 요리할 때 향신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희소는 이 꽃과 잎 줄기를 잘라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쇼이숄 오일은 한국 성경에는 우슬초로 기록이 되고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희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원료 성분 명으로는 희솝 잎 오일이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구성 성분은요, 아이소피논 카페인이 한30% 정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노카페인이 한42%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구성 성분들이 함유된 것이 희소배쇼이숄 오일입니다. 저혈압이 있는 분들이 입욕하면 좋은 혈압을 정상 혈압으로 회복시켜주는 입욕제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이 입욕제는 제가 지금도 쓰고 있고요. 많이 피곤하고 일정이 좀 많고 하면 체력이 딸릴 때 혈압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때는 꼭 이걸로 입욕하고 있습니다. 입욕제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10ml 갈색 공병, 아로마 전용 공병으로 쓰셔야 돼요. 네, 너무 얇거나 전용 공병이 아니면 다 터져요. 뭐 아로마 테라피 에쇼이숄 오일 담을 수 있는 전용 공병이에요. 자, 희소배쇼이숄 오일 50방울 혼합하겠습니다. 네, 50방울 혼합했고요. 자, 세이지 에쇼이숄 오일 50방울 혼합하겠습니다.
50방울 혼합했습니다. 세이지도 저혈압이 있는 분들이 쓰는 거고요. 로즈마리도 저혈압이 있는 분들이 쓰게 되면 혈압이 상승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50방울, 로즈마리 50방울 혼합합니다. 50방울 혼합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혈압이 있거나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나 면역이 좀 약하신 분들이 쓰는 진저 에센셜 오일도 50방울 혼합하겠습니다. 50방울 혼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센셜 오일 전용 드롭을 딱 닫으면 자동으로 딱 잠깁니다. 예, 잠겼습니다. 50번 흔들어 줄게요. 충분히 흔들어 주고 예쁜 스티커도 붙여 보겠습니다. 붙였습니다. 네, 입욕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입욕제는 저혈압이 있는 분들, 저혈압이 늘 있지 않고 가끔 피곤해도 저혈압으로 떨어지는 분들은 입욕제로 입욕하시면 혈압을 정상적인 혈압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매일 8방울로 입욕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와인 10ml의 요 입욕제 8방울 혼합해서 15분 정도 입욕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히소베션셜 오일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시죠? 향말려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두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말려 카페는 무료 특강, 다양한 오프라인 강의, 행사 이런 것들을 공지해드리고 있어요. 많은 이벤트 참여하시고 혜택 받아가세요. 아래 링크에 댓글에 보시면 향말려 카페에 바로 가기 링크 달아드릴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드립니다.